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제297일째 되는 날에, 예, 아침 풍경이 되겠습니다. 예, 해가 떠오른 지는 약한 15분 정도 됐고요. 이렇게 지금 아침에 길게 아침 햇살이 저수지에 이렇게 반영으로 아침 햇살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위에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있는 철새 청둥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겹죠. 아주 저수지에 해 뜨는 장면. 해가 이제 떠오른 지 이제 한 10분,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너무 밝아요. 근데 이제 물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또 내려있는 모습이 아주 환상적이죠. 일품이죠. 이렇게. 오늘의 24년도 제297일째 10월 24일 날의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탁 앉는 거죠. 해산에는 또 저수지도 의외로 많아요. 저수지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예쁘죠? 아침에 장미 뒤로 이렇게 지금 햇살이 쨍하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저수지에. 아유. 여기 한 5월, 6월 달 되면 조그마한 장미가 아주 앙증맞게 귀엽게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해가 뜬 지는 이제 한 2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저 멀리 청둥오리도 앉아서 이렇게 유유히 먹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안개가 살짝 지금 내려서, 지금 햇살이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아주 그냥 아침 햇살 받아가지고 뜨겁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해가 뜨고 있죠. 해가 떴죠, 이미? 멋진 저수지 일출. 감사합니다. 아, 좋다. 오늘 하루도 또 즐거운 한주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